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예전처럼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집 맞추기 어렵고 워낙에 다른 사범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략법 이런 걸 많이 올리니까 대응을 많이 잘하십니다. 면포까지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기 어려운 분이 참 많네요. 그죠? 상진출하고. 그렇죠. 이렇게 타켓이 되는 자리, 이런 자리로 쓰는 게 정수가 아닙니다. 이게 상으로 때리면서 뭐 기마가 뛰어나거나 이런 수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귀마부터 먼저 한번 뽑아 올려볼까요? 뭐 올리는 수, 그는 수를 안 뒀으니까 다음에는 변으로 압존해 가지고 양득을 치겠소 물어보. 지금 양득이 걸려있죠. 응수를 안 하는데도 먹지 말고 일단은 들어서는 게 선수죠. 상으로 치었을 때 먹으면 차가 말을 때리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두고 난 뒤에 양득을 패면 되겠습니다. 이 막아 뜨는 거는 뭐 졸로 막으면 되니까 아무 수 아니죠. 때려. 없는 살림에. 그리고 먹읍시다. 뜨나요? 아, 마가 뜬다. 뭐 이렇게 마가 뜰 수도 있네요. 그러면 먼저 장구를 부르는 수가 좋습니다. 상머리를 눌러놓고요. 그 다음에 포가 넘어오면 되겠죠. 공을 내리든가 뭔가 뜰 때, 그때 포를 넘겨오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게 중포를 해버리는데요. 급장기니까 아무래도 중포는 좀 참고 기포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뜨면 막으면 되고, 이렇게 뜨면은 뭐 이렇게 뜨든가 이렇게 뜨든가 뭐 막을 수가 있으니까 뭐 막으면 되겠죠. 응수를 주면 되니까. 아, 이거는 안 좋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먹으면 막아칠 때 포로 치니까 이건 양마가 날아가는 거죠. 이거는 망했죠. 먹으면 되고. 면포까지. 급장기 왜 중포를 안 하냐면은 이게 같이 따라 하시다가 네 수가 걸려가지고 이 중포가 발 빠르게 뭔가 뚫을 수도 있는데 수비가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적수 같은 걸 많이 주셔가지고 지는 대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포를 잘안 하게 됩니다. 좀 급수를 올려가지고 중포를 하라 그런 얘기죠. 상이 나가가지고 다음에 장군의 차가 떨어지기 때문에 응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상 나가는 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장군 불렀을 때 살아밖에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이거 먹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수고요. 지금 상장 이거 굉장히 지금 어렵죠. 차 죽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급분이니까 그렇게 좀 두는 거지. 여러분도 뭐 저도 마찬가지로 급장길 때는 그렇게 둘수 있는 거죠. 실수로 해가지고 면포를 잡자고 그런 식으로 둘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장군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이 못 올라갈까 사받을 수밖에 없을 때 먹고 들어갔을 때 지금 좀 굉장히 위험하죠. 뜨면서 장군이 또 차가 떨어지니까 아니면 지금은 차가 이게 포를 치는 소리 외통이 나오거든요. 응수가 왔으면 그냥 이렇게 포 때리면서 그냥 외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응수하면 차가 이렇게 빠지면서 장군의 차를 잡아도 되고 포를 때리면서 장군을 불러도 되는 거죠. 그래도 뭐 한국장기 차인데 차를 먹어야겠죠. 무조건 차 먹어야 돼, 차. 상장에 차를 먹는 게 낫죠. 살을 받으면 또 살을 먹습니다. 이렇게 두고 먹으면서 상장하나. 이러면 이제 포가 또 죽는 거고. 계속 죽는 거죠. 뭐 희생이 되는 거죠. 잘 넣었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선수 원앙을 차렸을 때 또 어떻게 방을 하나 공격하나 봐드리겠습니다. 마진 줄여주고 착결 또 열고 드셨는데 몇번 하겠습니다. 아, 이런 농포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쇼츠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귀상진출하고 포가 차 걸고 이렇게 온다는 건데요. 이거는 두면 집니다. 잠기가. 상 나와서 놀라려고 하고요. 포가 이렇게 차 건다는 얘기죠. 세 번째 라인 잡아주고. 이런 농포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차길 열고요. 상위 진출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야? 상위 진출 안 했네. 보통 상위 진출해가지고 차가 들어서면 상으로 때리고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런 수를 두진 않으셨고요. 지금 또 양득 걸려있는 부분이죠. 양득 그냥 먹어도 됩니다. 아니면 열어가지고 이쪽으로 공격을 해도 되겠죠. 뭐둘 거는 많습니다, 사실상. 이쪽 때리는 건 아까 많이 봐드렸으니까 이쪽을 또 공략을 한번 해볼까요? 열어가지고 상으로 치고 막아나가는. 뭐 비슷한 형태죠? 때리고. 먹으면 이렇게 막아 뛰어가면서. 이쪽을 걸리고. 피하면 마주구니까 차가 지키더라도 마가 때리면서 포를 거니까요. 뭐 장구를 본 사람 살아봐도 됩니다. 공을 내리면 마가 돌리니까 그렇게 두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두면은 마가 때리면 보달라고 하고 마가 포를 치면서 또 차가 말을 때리니까 지금 이것도 괴로운 형태죠. 졸로 막으면 상으로 또 때리고 그래서 이게 포가 이렇게 넘고 이런 농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중포도 마찬가지고 포로 농포를 하시면서 스스로 좀 이적수를 두시면서 장기를 좀 망하는 그런 형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급장기 분들이.
포로 차근면서 차근은 게 선수 같지만 도와주는 수로 작용을 하는. 기물이 상위 벽으로 나가고 차가 세 번째 라인 잡아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공작을 나가는. 수를 좀, 나는 기물이 나가고 저 혼자 잡고 하는데 몇 포로는 이탈하면서 수를 계속 낭비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서 장기가 망하는 겁니다. 먹으면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면포 달라고 하고. 마가 포 때리고 또 차가 상 때립니다. 먹으면 되죠. 아무 수도 아닙니다. 포르키 넘기면 귀마차면 되고요. 이 장구 몰라가지고 뭐 누르고 이런 거 있으니까 포르키 넘기면은 귀마를 이렇게 나가도 되고, 이게 먹어도 됩니다. 그냥 강공으로. 면포 달라고 하지, 뭐, 날라가죠. 때리고 차가 상 때려야 되고. 볼게 많죠. 이렇게 되면, 마가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뭐 장구 무르고 이런 거보다고요. 마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차가 상을 노려볼게요. 차가 상을 노리면서 뭐 이러면 상이 죽죠. 차가 내려가서 지키질 않고 또 상을 죽이시네. 먹으면 되죠. 마가 이렇게 때리게 나오면 상이 먹으면서 나오니까, 마가 이렇게 때리면 장군 같지만은 먹으면 상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이거 먹으면서 두면 되고, 그죠? 사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찾기를 좀 확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졸로 걸고 이런 게안 되니까 이렇게 갔다가 차가 나갈게요. 차가 나가서 공격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다음에 졸 당기면서 뭐 차를 걸고 이러니까 이 나갈게요. 진출. 궁대림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뭐 마가 눌리고 이러니까 살을 요렇게 받도록 할게요. 살을 받아주고. 마가 뭐, 차를 그냥 거셨네. 차를 걸 수도 있죠. 포가 뭐 나중에 이런 자리 본다, 뭐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여기 이제 사노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은근히 생각을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위험한 정책이라 하네. 포가 이렇게 넘어서 여기 치겠다, 차 죽이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상대분 입장에서 여기 이렇게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차 죽이고 돌진하는 수. 그럼 천공을 해야 되는데 형태가 좀 나빠지겠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네요. 일단은 뭐 빠질게요. 뭐 여기 잡아보자. 이 포가 넘으면 뭐 차로 이렇게 막아도 되고, 그죠? 뭐 여기 뭐 양득 치는 수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포가 뭐 여기 이제 돌진한 거 이런 거 노리니까 요렇게 뭐 차로 뭐 지켜주면서 도주고요. 앞장을 부르면은 포로 봤나요? 별게 없네? 야, 이거 뭐 귀마가 나가가지고 뭔가 뜨고 싶은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뭐 포장 부르고 이런 거좀 뜨고 싶은데, 뭐 졸로 이렇게 좀 달라고 이런 것좀 있네.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서 빨리 기포로 한번 넘겨볼까요?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졸로 받으면 이제 앞장 부르면 되니까. 뭐 졸로 해가지고 포가 차가리면은 앞장을 먼저 부르고 두면 되니까. 뭐 이병 먹으려고 하는데 뭐 차가 지켜줘가지고 그것도 잘안 됩니다. 한번 걸렸으니까 한 칸 정도 옆으로 빠져주고요. 마가 이제 여기 가가지고 요 포장 좀 부르고 싶네요, 그죠? 그래서 좀 좋아 보입니다. 여기가 좀 위험하긴 한데 당장은 뭐 통나고 이런 형태는 아니라서요. 근데 이런 거 넘는 거좀 굉장히 강력해 보이긴 했죠. 한 마리 죽여버릴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샀는데 죽게 그냥 먹으라고. 귀찮으니까 뭐 차로 받으면 또 넘고 막 계속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마리 주죠, 먹으라고. 그리고 마가에 빨리 갑시다. 포장 부르러 가게. 포장 부르고 그냥 난리 날것 같거든요. 지금 이 포가 못 넘으니까 차가 죽어서 이렇게 두고 포장 물어본 거지 마무리 가깝습니다. 뭐 장구 불러야죠. 지금 여기 이제 먹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러면 또 졸다기면서 장구 불러서 여기 치고 들어오는 장구를 방비를 해줘야죠. 그지 뭐 마무리 가게 되는 거죠. 마무리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먹고 이제 뭐 뜨면서 장구 불러도 되죠. 이걸 먹으면서 상장이니까 먹고 갑시다. 지금은 이포 넘겨가지고 나중에 여기 치고 돌면 그냥 집니다, 장기. 그럴 수좀 있어가지고 뭐 이거를 먹어도 되네요. 둘게 많네. 아니 먹자 뭐 없는 살림. 먹고 생각하자. 맛도 걸려있고.
만약에 살을 받아가지고 포로 달라고 하면 그냥 차가 발을 때리겠습니다. 살을 먹으면 또 차가 이삭까지 먹으면서, 아, 포로 먹으면. 그렇게 공격을 갈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런 수? 맛있어 장군 못 부르네. 이거 먹고 먹었을 때 장군 못 부르네. 거기 아니네. 뭐, 요로 가는 수도 둘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돌 수도 있습니다. 좌로 돌아가지고 뭐 장군 외통수로 볼 수도 있죠. 포는 김에 상으로 치면 되니까. 이렇게 갑시다. 단순하게 가죠. 다시 한번 보자. 지금 장군 통이니까 공못 돌리고 포를 넘길 수밖에 없을 때 상으로 또 때리면 또 외통이니까. 아니면 차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때 뭐 이걸 먹으면 돼. 먹으면 좀 수비가 되나? 에이 뭐다 먹어. 다 먹어봅시다. 보는 게 좋고. 큰 기물 딱차 양포 이렇게 남았는데 둘게좀 없습니다 이분이. 여기 가볼까요? 이걸 치고 포로 먹으면 이거 먹으면서 장구리가 올라가면 차가 또이 차까지 때리는. 이거 먹어보다는 거죠. 지금 먹으면은 이걸로 취한다 뭐 이런 얘기고 그죠? 포로 상대 공라인에 배치해야죠. 포로 이제 앞으로 넘겨가지고 차가 여길 때리고 이 차로 먹었을 때 여기를 먹고 가는 그런 걸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또 앞으로 넘겨 차가 포 치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포로 치면은 이거 먹으면 되고 궁으로 먹으면은 뭐 졸당김에 장군의 그진 장기 지는 형태죠. 먹으면 되겠습니다. 공을 먹으면은 그냥 장구 부르면은 못 도니까 그냥 꽤기죠.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넘겼을 때 치면은 살 올릴 바람에 그냥 오히려 외통이 나와버렸네요. 지금 먹었을 때이 포로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 2차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려고 했는데 살 이렇게 빼버리시니까 돌진에 차로 못 보니까 보장이라가지고 공으로밖에 먹을 수밖에 없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꽤기네요. 꽤. 귀상이 나온 수 이게 이 정수가 아니란 거죠. 기마수 찾기 이런 게 무조건 정수가 되겠습니다. 기마대 보이니까요. 맞아요. 찾기는 지금 안 열시네. 마상마다 상따가 나가주라 했죠. 변으로 합주라면 쳐버리면 되니까. 찾기를 계속 안 열시네. 양찾기 열어보자. 장구 무릎이 명포하고. 일단 명포 주고 차랑 갈게요. 오히려 지금 초에서 이 졸들을 방패하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달라고 하면 죽었죠. 먹으면 먹고 상이 뭐 병치면은 사성 가는 수뭐 그런 거 두면 되니까 이 졸놀이면서 뭔가 수발 딱 걸렸습니다. 먹으면 상으로 또 때리면서 먹으면 먹겠다. 좀 이거 먹어도 되고 이거 먹어도 되고 뭐 이것도 죽는 거고 이거 때리고 이거 먹었을 때 이거 먹어도 되고 그죠? 이렇게 많죠? 상을 아낄까? 뭐 이걸 먹어도 되고, 그죠? 그냥 하나 땡기고 봅시다. 일단 먹어. 먹고 생각하자. 하나부터 먹고, 먹고. 이거 치고 먹었을 때 이거 먹으면 포장이니까 차가 삼손했을 때 포가 차를 못 먹는 형태가 나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포로 달라고 하면 포를 넘기다 상장 부르면. 마루 쳐버리나? 안 되네. 아니면 마가 뭐 요렇게 요렇게 갔다가 아까처럼 빨리 포를 상대 공라인에 배치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네요, 지금은. 그렇게 놓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빨리 포를 기포로 넘겨가지고 공격을 하는 선택을 합시다. 상대 공간 쪽에 포를 배치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제가 여기 잡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뭔지. 막아 뜨겠다. 졸로 막아 뜨고. 뭐 별게 없죠? 포는 게 주고. 아, 저렇게. 말을 연장한다. 지금은 이거 부르면은 그냥 와야 됩니다. 마가 못 뜨니까. 상장 부르면은 마가 치를 막거든요. 포장물이니까. 무조건 장물이죠. 와, 다시 와야 됩니다. 안올 수가 없죠? 그냥 죽어둘 걸 그랬나? 죽어두는 게 나았나요? 괜히 상장 먼저 부르는 느낌도 좀 있네. 그쵸? 때려. 먹겠죠? 억울하니까. 보내 나오면은 포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상장이라 가지고. 또뭐 포까지 먹으면서 가도록 할게요. 이거 뭐 넘기면 띵띵하죠. 상자에서 못 띕니다. 먹어주고 먹어주고. 이거는 왜 또?
아니 뭐좀 감사하다 자꾸 주시네 왜 자꾸 주실까 뭐 땜시 어? 왜 이럴까 화나 보나? 잘 놓습니다 계속 스스로 뭐 기분을 좀 줘버리시는 아까 전에 이게 좀 이거를 한번 참을 수도 있겠다 그냥 이게 넘었을 때 급작이니까 약간 꼼수식으로 여기서 상장을 바로 불렀는데요 저런 식으로 한번 둬가지고 약간 꼼수를 부릴 수도 둘 수가 있죠 좋다고 먹어보면 그때 상장을 불러버리면 호자니까 막아 못 드니까 공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때 이게 장군 갖다 버려 때려버리면 요렇게 그지 끝나는 거죠 상이 못 뜹니다 포장이라 가지고 봐도 못 뜨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죠 요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급장기니까 노림수 같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